병원선 처음 온 날. 선생님이 쓴 차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가늠도 해보고 그러고 있으려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미치겠더라고요.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보고 싶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?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엄청 크게 난 거 있죠? 엄만 그렇게 갔지. 전에 병원에선 잘렸지. 수술방은 엉망진창이지. 그러게요. 그 지경이면 밥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데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. 그때 누가 두고 갔는지 저쪽에 라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끓여 먹었어요? 아니요. 전기레인지 전원을 못 찾아서 씹어 먹었어요. 스프 뿌려서. 서러웠겠네. 낯설고 어색했죠. 남의 집처럼. 그날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젠 그날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네요. 왜요? 이제 병원선이 내 집처럼 편해서? 라면 먹고 싶다면 제 거 끓여줄 남친도 하나 있고? 하지만 나 이제 병원선 그만 타야 할 것 같아요. 뭐? 지금 뭐라 그랬어요? 병원선에서 그만 내려야 할까 봐요. 무슨 뜻이에요? 미안해요. 나 약속 못 지켰어. 경찰에 석션 내가 했다고 했어요. 뭐라고요?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왜 그랬어요? 그래야 병원선 지킬 수 있으니까요.